안녕하세요. 저는 맞춤 양복 재단 일을 하고 있는 마스터 테일러 신희철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패션 잡지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거기서 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옷을 더욱더 좋아하게 되었고 군대 제대 후에 쇼핑몰을 열게 되었어요. 진짜 제대로 된 옷, 정말 최고의 옷을 만들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40여 장의 이력서를 들고 수트의 종주국이라는 영국의 여러 양복점들을 문을 두드렸어요. 1여년 정도 자켓 기술자한테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킹스맨의 촬영지 헌츠맨 같은 캐드앤더 댄디라는 곳에서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제 양복은 비스포크 양복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원하는 원단이나 디자인을 통해서 제작되는 양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수트만 입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은 실루엣적으로, 디테일적으로 그 미세한 차이를 많이 즐겼거든요. 그런 차이를 저는 패턴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네, 이 직업의 매력은 고객님의 체형의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킨 옷을 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자신감을 얻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커피, 빵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테일러라는 직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 때 커피를 마시면서 밤을 지새웠었고 뭐 고민이 많았을 때도 커피를 마시면서 리프레시를 했기 때문에 커피는 제게 활력소였습니다. 빵은 제 딸이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 아침에 항상 사다 주기도 하고 뭐 생일 때나 평상시에도 많이 사다 주는 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한국인 최초로 영국에 샵을 오픈하는 겁니다. 2년 반 정도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동양인 테일러 불모지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제가 샵을 오픈함으로써 동양인들이 더욱더 도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